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현실화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단지 저라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본인이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실존하는 법칙으로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제 인생을 크게 변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힐 비밀은 바로 내면이 대화입니다. 내면이 대화. 인간은 하루에 약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생각이냐면 평균적으로 우리 7시간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 매 1초마다 한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면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잣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내면이 대화라는 씨앗들을 1초마다 하나씩 뿌리고 있다는 뜻이죠. 석가모니의 큰 가르침이 뭐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내면의 대화는 우리의 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존파먹으면서 물들게 할 거고 그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의 의식과 집중과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뿅 하고 현실화가 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내면의 대화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내면의 대화를 봐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또 출근이야. 또 그 꼰대 김과장하고 일해야 돼.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김과장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를 상상을 하고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 김과장이 자기한테 이상한 일을 시킨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그 대화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출근을 하는 그 한 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김과장이 자기에게 꼰대짓을 하는 장면을 그 내면의 대화를 끊임없이 계속 재생을 시키고 있다고요. 벌써부터 모든 의식과 집중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부으면서 현실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 도착하면 어떨까요? 역시나 김과장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영업사원의 내면의 대화는 어떨까요? 아, 이거 고객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 내 오퍼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싫다고 하고 저기서 거절할 것 같은데? 이 고객은 조금 큰 손이라서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훌륭한 영업사원이 많은데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그 고객을 만나기로 전에 고객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벌써부터 그렇게 거절을 당할 현실을 상용화하고 있어요. 내면의 대화에서 벌써부터 자기가 거절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 자신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내면의 대화를 봐볼까요? 내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제가 날 좋아하겠어? 나는 잘난 것도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아, 내가 번호를 물어보면 100% 거절하겠지? 나보다 잘난 애들이 많은데 왜 날 좋아하겠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접근하기로 전부터 벌써 거절당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상영을 하고 내면의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되지 않은 잘못된 내면의 대화의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를 콕 집어드릴게요. 끌어당김의 법칙 혹은 현실화 등 인간은 의식과 생각이 집중된 에너지를 창조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내 인생은 변한 게 없는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유명하다, 나는 지금 확언을 하고 자기개발 서적도 읽고 민팡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자기개발 뿜뿜 충전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3시간은 정반대인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고 확언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3시간 동안 머릿속에 가득한 내면의 대화가 어떨까요? 아, 내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나? 아, 성공은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나? 내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바라기꽃 씨앗을 하나 심어도 본인이 싫어하는 장미꽃 씨앗도 수천 개를 뿌린다면 그 밭은 얼마 못 가 가시밭으로 변하고 해바라기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장 많이 스스로 생각하고 되뇌고 그리는 장면, 되뇌는 말, 그것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대화가 세상을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내면의 대화를 공개해드릴게요. 부자가 되기 위한 내면의 대화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 펜트하우스에서 살까? 대저택에서 살까? 마이애미에서 살까? LA에서 살까? 람보를 살까? 페라리를 살까? 혹은 그냥 다 사버릴까? 이제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졌던 잘못된 내면의 대화와의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죠.
계시나요? 저는 진심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미싱 퍼즐 조각을 찾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 혹은 창조와 현실화 강의를 참고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